지금부터 20년 전에 웹 초창기 시절에는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무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수준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만들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해야 됐거든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물론 이런 말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개발자라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개발 언어, DB, 서버 다 해야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AI 쪽으로 서비스를 하려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또 배워야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올해 2023년 이후로 세상은 또 바뀌었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점점 쉬워져서 장벽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랭크체인을 기반으로 한 랭플러인데요. 랭크체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AI와 관련된 모델들을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그런 랭크체인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은 이 랭크체인 보다 더 편하게 랭플로우를 이용하면 코딩 자체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A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낼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랭플로우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딩은 하나도 안 사용을 해요. 코딩은 하나도 안 사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챗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챗봇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템플릿 지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주도록 할 수 있고요. 또 AI는 기회죠.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웹서비스를 하려면은 유지를 하려면은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수익 모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130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국 돈으로 한 1000불 이상 이제 벌리는 광고 형태로 했을 경우 우리가 GPT API를 쓴다면은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지 그거를 비교해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왜 ChatGPT가 이미 있는데 사람들 왜 그거 쓰지? 우리가 만든 ChatGPT API를 이용한 챗봇을 쓸 것인가?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ChatGPT AP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요. 장점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전히 GPT를 무료로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특정 시간대에 자주 만나는 게 이렇게 버벅대는 거를 만나거든요. 근데 API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돈 내고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투자만큼 해가지고 항상 접속이 잘 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겠죠. 어쨌든 무료로 여러분들은 제공을 하는 거니까 수익원은 광고로 얻는 거니까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두 번째 장점이라면은 우리가 만들 때 이 템플릿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얼마든지 광고 친화적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AI 여자친구를 만들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비서에서부터 등등등 무궁무진하거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광고로서 특화된 AI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전체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플로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그렇듯이 가상 환경을 먼저 만들게요. 물론 이미 했던 가상 환경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이용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이름으로는 myemb라고 만들어 줄게요. 가상 환경을 만들고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켜줬습니다. 랭플로우 설치를 위해 가지고는 pip install rangflow라고 해주면 됩니다. 랭플로우는 물론 랭체인 기반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랭체인을 설치 안 하셨다면 그냥 자동으로 이 랭플로우 설치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치 과정에서 요거는 지금 새로 가상 환경 만들고 랭체인 설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랭체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pip install rangflow라고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실행하는 거는 rangflow라고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rangflow라고 치면 이제 또 커맨드 넣으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오네요.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면은 여러분 거기 따라서 해주면 되니까 rangflow 하고는 run 하면 실행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run the rangflow. 그래서 rangflow run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속 주소가 나오죠. 127.0.0.1 7.7860포트. 자, 여기로 저는 접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new project 눌러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왼쪽에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그럼 먼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챗봇을 만들어 봅시다. 챗봇을 만들려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언어 모델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오픈 AI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오픈 AI API 키를 이용을 할 거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오픈 AI API 키를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픈 AI를 쓸수 있게 넣어 주고, 이제 이 오픈 AI에다가 쿼리를 이제 질문을 넣어 줄수 있는 LLM 체인을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체인 부분이 여기 보면은 있죠. 에이전트 밑에 체인 보시면은 또 여기 LLM 체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겠다고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LLM 체인이 요구하는 거 보면은 LLM이 또 있어야 되고, 메모리와 관련돼서도 필요하고, 프롬프트도 있어야 된다. 요거 요구사항이겠죠. 일단은, 자, LLM은 우리 오픈 AI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찍 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자, 연결이 됐고, 이제 메모리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메뉴에 보면 메모리스라고 있죠. 딱 클릭해서 보면은, 우리가 할 거는 대화 챗이잖아요. Conversation을 처리할 버퍼 메모리 하나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찍 갖다 놔 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만들었어요. 메모리 부분에선 특별하게 지금 신경 쓸 거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연결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를, 자, 다음과 같이 LLM 체인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게 프롬프트가 남아있네요. 그럼 프롬프트를 연결을 해줄게요. 그래서 역시 프롬프트를 왼쪽 메뉴에 보면 프롬프트라고 있죠. 몇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 궁금하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LLM 체인 부분에 프롬프트 자리에서 마우스를 대면은 여기에 연결이 가능한 프롬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챗 프롬프트, 그리고 챗 프롬프트 템플릿, 그리고 프롬프트 템플릿, 이렇게 보이죠. 즉, 챗 프롬프트 템플릿 또는 프롬프트 템플릿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이 중에서 한번 프롬프트 템플릿 써볼까요? 여기 가져다가 보면은 지금 현재 노란색이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때 요 번개 마크를 누르면은 가능한 상태를 또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눌러보면은, 자, 현재 우리가 할게 LLM 체인이 프롬프트가 없다 이랬죠. 다시 볼까요? 프롬프트가 연결 안 됐다. 연결해 줘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랑 프롬프트랑
LLM 체인을 이제 연결을 딱 해줘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아직도 오렌지색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번에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없습니다. 이렇죠. 템플릿 자리죠. 그럼 여기다가 템플릿 자리에다가 뭘 해야 될지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이때 프롬프트 variable, 프롬프트를 변수 형태로 잡아달라 이러는데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즉, 먼저 얘기해 주기를 너는 뭐다? 너는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프롬프트의 이 variable로는 기록, 우리가 얘기 남았던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텍스트 있고, 이제 AI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세이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연결이 충분히 됐습니다. 원하는 것들. 자, 다 연결했죠. LLM도 연결했고, LLM은 오픈 AI 쓰는 거고, 메모리도 연결해줬고, 프롬프트도 연결했어요. 한번 그러면은 또 번개 마크 눌러가지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flow is ready to run. 이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작동 버튼 이제 눌러가지고 여기서 대화를 하면 되겠죠.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너는 누구니?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또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은 2라고 정확하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챗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랭플로우에서 결과물을 출력할 LM 체인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LMM 모델 필요하다 나오니까 LMM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는 오픈 AI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필요한 메모리, 다음에 필요한 프롬프트 연결을 해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엔진 부분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웹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웹으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돈이죠. 왜냐하면은 이거 뭐 파이썬 기반이니까 파이썬 애니웨어 같은 무료 호스팅도 쓸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유지비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걱정 없이 하겠다 하면은 이제 수익 모델을 갖춰야 되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 인터넷의 쌀은 뭐예요? 광고죠, 광고. 광고 수익 모델이 제일 좋고, 뭐, 그 중에서 이번에는 커미션 정션 하나만 뭐 이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수익 나는 거 살펴보면은, EPC라고 클릭당 어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닝 퍼 클릭.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제 서비스에서 나오는 게한 12불, 3달, 그리고 7일 기준으로 뭐 15불 변동성이 있죠. 근데 하루에 이제 1000불 넘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요 커미션 정션 하나에서만 해서도 한국 돈으로 100만 원 훌쩍 넘게 그냥 나온다고요. 돈만 세면 되고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의 가장 좋은 점은 뭐 광고를 위한 뭐 고객 관리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서비스만 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수익만 이렇게 돈만 세는 노력만 하면 되죠. 돈 세기 바빠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커미션 정션 광고를 그러면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 비용을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비스가 돈이 벌린다고 해도 쓰는 비용이 더 많으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비용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인프라 부분, 호스팅 부분. 다음 두 번째, 오픈 AI API를 사용하니까 오픈 AI API 비용이겠는데 그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원칙은 비용은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절대로 비용 부분에선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비싼 거 써야지 이러지 말고요. 제일 여러분 그 성능에 요구하는 성능의 끝 경계까지 가는 부분까지에 맞춰가지고 팍팍팍 긁어가지고 아낌없이 아껴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스쿨 샵투월드닷컴 샵투스쿨은 아니고 샵투스쿨의 분교인데요. 이것은 보면은 파이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데 월 호스팅 유지 비용 5불밖에 안 됩니다. 5불 가지고 빵빵하게 돌아요. 이 웹사이트는 파이썬 장고 온라인 스쿨 통째로 따라 만들기 샵투스쿨의 강의죠. 거기에 그 강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웹 서비스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뭐 어떤 기술 스펙을 사용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파이썬 안 쓰는 서비스로서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서로 다른 기술 스택들도 연결해가지고 로그인 연결, 뭐 DB 공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할때 처음부터 그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괜찮은 걸로 파이썬 애니웨어 같은 거 요거는 써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되니까 이제 메인 부분 모델 처리하는 거는 우리 API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더 비용 쓸 필요 없다고요. 따라서 이제 호스팅 비용은 월 5불이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5불 호스팅 비용 5불이면 되고 다음에 API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자, 오픈 AI API 비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1000 토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대략 750달러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모델에 따라 매기는데요. GPT 3.5 터보 정도만 써도 되겠죠. 요거 하면은 1K 토큰, 1000 토큰의 가격이 0.001 이제 달러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계산을 위해 가지고 자 수지타산을 잘 맞춰야 되겠죠. 물론 이 오픈 AI에서는 일정 리밋을 넘어 여러분이 설정한 지출 비용 리밋을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확보는 잡아야 되겠죠. 자, 1K 토큰, 1K 1000개의 토큰당 0.001인데 현재 여러분들이 이 GPT AP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는 일단 호스팅은 이제 한 달에 5불이니까 그 부분은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버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은 CTR은 뭐냐면요. 이게 클릭률이에요. 그래가지고 클릭되는 게 42%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요 여기 EPM이란 말은 1000명, 방문객 1000명당 수익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000명당 271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클릭당 수익은 64불이 벌린다. 근데 이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루 추정 방문객 수가 약 9,500명 이상 정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당연히 웹 서비스 그 로그를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간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돈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요 정도 수익 그러면은 딱 퉁쳐 가지고 이제 만 명이라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명 정도가 방문할 걸 예상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를 먼저 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하기를 사용자 그만 명의 사용자가 왔을 때 사용자마다 그냥 일괄적으로 한천 단어를 생성한다고 쳐요. 그럴 때 우리는 GPT 3.5 터보 API를 이제 쓸 거예요. 그 경우 계산되는 게 사용자당 총 비용은 입력 비용, 출력 비용 해가지고 사용자당 0.00399불이 여러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방문객이 만명 정도를 이제 대비하겠다. 그리고 천 단어 정도만 이제 생성한다. 이러면은
하루 API 비용은 약 39불 정도 나오는데, 개 중에 보면은 1000단어보다도 적게 생성하는 사람도 있고, 개 중에 보면 엄청 헤비하게 써가지고 그냥 종일 써서 뭐 만 단어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추 이 비용에서 사업적인 직관력으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100불 정도는 쓸 거다. 요거를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수지타산을 다 계산할 수 있겠네요. 하루 그냥 넉넉 잡아가지고 특별하게 사용자가 막 그냥 팍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막 무지 늘고 이런 일을 발생해도 하루에 100불 정도 비용 나갈 거고, 그 정도 했을 때 하루에 여러분들 수익은 이제 그 거의 한 12배 정도, 13배 정도가 발생을 하니까 비용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 이제 구조를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를 위해선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그 GPT의 방향성이 광고와 적절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AI 여자친구 서비스다 이러면은 데이팅 서비스를 당연히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런 건 또 광고 단가도 세요. 가입될 때마다. 또는 뭐 AI 코딩 전문이다, 코딩 전문 가이드다 이러면 그와 관련된 IT 관련된 서비스 호스팅, 그것도 광고 단가가 아주 셉니다. 아무튼 특화된 AI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유지를 하면서, 광고의 분야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기만 하면 그냥 정말로 매일매일 돈 세기 너무너무 바쁘게 되는데, 자 이제 그 중요한 건 그러면은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럼 계속 만들게요. 우리는 앞서서 코딩 없이 자 챗봇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웹 서비스로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한번 웹에다가 올리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웹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랭플로우는요,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보면은 코드 클릭하시면은 만들어진 코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되려면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해 주시고, 그러면 이 코드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이 코드 부분에 파이썬 API 해가지고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에 적용이 가능한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건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쓸 것인가? 샤프트스쿨 붕교처럼 파이썬 장고를 써도 되겠고, 또 플라스크를 사용해도 되겠고, 또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트림닛을 또 사용을 해도 되겠고, 파이썬이기 때문에 웹 프레임워크, 즉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들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골라 쓰기만 하면 돼요. 이제 얼마나 그런데 그 깊이가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때는 결국 뭐 장고 쓰고 이래야 되겠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우리 얼마든지 플래스크로 쉽게 서비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스크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인 플래스크를 설치를 할게요. 설치 방법은 pip install flask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쭈르르륵 하고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셔가지고요. 자, 먼저 요 랭챗 파일하고 파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템플릿 폴더 아래에다가 index.html이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먼저 요 index.html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안녕 이렇게 넣었어요. 요게 이제 플래스크를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래스크 설치했으니까 플래스크에서 플래스크 가져오고 렌더 템플릿 가져와 달라 이렇게 먼저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플래스크를 가지고 이거의 앱이야, 플래스크 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요. 요 플래스크 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홈페이지로 접근을 하면은 방금 전에 생성한 요 index.html에 안녕을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좀 전에 가져왔던 렌더 템플릿이라는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하는 역할이 우리 템플릿이라는 폴더 만들어 줬잖아요. 요 폴더 아래에 있는 index.html을 찾는 겁니다. index.html을 언제 루트로 누군가 접속을 하면은 index.html을 찾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랭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요 자체를 즉 자기 자신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게이 파이썬에서 if name이 메인.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걸로 app run으로 해가지고 디버그 모드는 true다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그냥 플래스크 앱이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로 접속하면은 요 index.html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러분들 실행시킬 때 파이썬하고는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랭챗하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과 같이 안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요 주소 127.0.0.1 이와 경우는 지금 5000번 포트죠. 그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하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원리로 플래스크에서는 누군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지정된 템플릿 폴더에 있는 index.html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할 거는 랭플로에서 만들어졌던 파이썬 API 코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채팅 해가지고 입력 받으면은 어디서 입력을 받겠어요? index.html에서 입력 받겠죠? 입력 받으면은 그거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index.html에 보여주게 하는 것만 박아 넣어주면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랭플로우의 파이썬 API 코드 보면은 구조는 먼저 base API URL, 그다음에 flow ID, 그리고 tweak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API 기본 URL이죠. 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7860 포트에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플로어에 대한 아이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트윅은 뭐냐? 트윅은 튜닝되는 값이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뭘 튜닝을 하냐? 자, 이미 우리가 했던 예를 들어서 오픈 AI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오픈 AI 같은 경우 API 키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그 다음에 LMN 체인 같은 경우는 텍스트고 우리 버퍼 메모리도 했었죠. 그거 조정하는 거. 프롬프트 템플릿 만져줬죠. 거기 템플릿 넣어줬고 그게 이제 이미 튜닝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는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runflow라는 함수에서 이제 랭플로우에다가 API에다가 요청 보내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API URL 부분 보면은 URL API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거죠. 앞서 base API URL 지정한 거 요거에다가 그리고 flow ID를 갖다 붙인 형태로 해가지고 API 엔드포인트 URL 생성했고 그다음 페이로드 부분에서는 이제 API 그럼 뭘 전달을 할지 여기 인풋 들어가죠. 메시지 입력 들어가는 거. 또 이제 트윅도 처리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게 바로 페이로드에서 트윅도 설정된 것들을 또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헤더 부분 이제 API 요청할 때 필요한 헤더 정해야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서는 헤더 뭐 논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판스가 오고 그리고 리스판스 제이슨 있다. 요런데 요건 뭐냐? 리퀘스트 요 리스판스에서 리퀘스트 포스트는 포스트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랭플로 API에다가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 보내고는 그거를 어떻게 제이슨으로 해석해가지고 리턴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인풋 처리하고 결과를 프린트하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와꾸를 잡아주는데요. 요 형태 이제 봤으니까 요걸 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랭체 파이에다가 기본적으로 랭플로우에서 있었던 설정, 필요한 설정들 잡아주고요. API 키는 물론 지금 오픈 AI,
APK죠. 트윅, 트윅 튜닝 설정 조금 전에 보셨던 거 그대로 가져와주고, 그리고 runflow 함수 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랭플로우에다가 API에다가 요청 보내고 응답 받는 거죠. 좀 전에 봤던 페이로드 그리고 뭐 트윅이 있을 경우 처리를 똑같이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앱 라우트는 앞서 설명했던 홈페이지 접속하면 요 index.html에 보여주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채팅이니까 채팅과 관련된 이제 라우팅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def 챗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자의 채팅 입력 받아가지고 랭플로우 요 API에다가 전송해서 받은 응답을 JSON 형식으로 반환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했던 거고, 그래서 코드 실행될 때 이제 디버거 모드로 실행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그 index.html 부분만 한번 만져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ndex.html을 먼저 만들자고요. index.html 구조 잡아주고 head, body 있고 head에다가 뭐 utf8로 캐릭터 셋 잡아주고 viewport로 모바일 장치에서도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랭크챗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head 잡아주고 이제 body에서 웹페이지 내용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body 내용은 맨 처음에 상단에다가 welcome to 랭크챗 표시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챗 컨테이너라는 걸로 하나 요소를 만들어줘 가지고 요 안에 이제 채팅 창하고 사용자 입력 창이 다 담기겠죠.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챗 히스토리라는 컨테이너 만들어주고, 여기에서는 채팅 기록이 표시되겠고, 이제 유저 인풋 사용자가 입력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플레이스홀더 자리에 메시지 넣어달라고 한 거에다가 메시지 넣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되고, 이제 처리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샌드 메시지라고 펑션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 처음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샌드 메시지 버튼 눌러가지고 하면은 사용자 입력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온 메시지 중에 우리 아이디로 유저 인풋 텍스트라고 잡아준 게 있잖아요.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그게 get 그 엘리멘트로 get element by id 이미 이 아이디로 유저 인풋이라고 있는 걸로 가져온 거를 이제 사용자 입력 값으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고 나서는 그 유저 인풋 텍스트 부분을 그냥 비워버려 가지고 일단 갖고 왔으니까 비워줘야지 이제 편리하게 계속 쓰겠죠. 이렇게 갖고 오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채팅 기록을 또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서 정의하면 여기 챗 히스토리 부분, 챗 히스토리 부분 요 영역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유저 메시지 쪽에 가져온 거, 요 유저 메시지를 p 태그 써가지고 채팅 기록 영역에 이제 그 다음 칸으로 패러그랩 돼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챗 히스토리 부분으로서 기록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은 서버로 메시지 전송하고 그리고 응답 받아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서버에 챗이라는 엔드포인트에다가 포스트라는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서버의 챗이 뭐였냐? 우리 랭크챗에서 여기 챗 부분 있죠. 이쪽으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거를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유저 인풋이라는 키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간 거 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응답을 받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서버에서 받은 리스판스 응답을 JSON 형태로 파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채팅 기록
게 응답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러글리프하고 랭챗의 응답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서 소스 코드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코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 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나오죠. 나오면은 이제 여기다가 메시지를 넣어 볼게요. 너는 누구냐 하고 샌드 누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챈 로봇은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광고를 달아야 되겠네요. 광고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정으로 이제 뭐 CJ.com 커미션 정션 만들어 가지고 다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제 광고 서버로 할게요. 그래서 폴로 랄프 로렌 광고가 좀 무난할 것 같아 가지고 랄프 로렌 광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랄프 로렌 광고를 소스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저는 이제 요 폴로 소주 요게 이제 광고 링크예요. 제 광고 서버 이용한 거고, 그리고 가져온 거는 이제 다른 이제 광고주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으로 그냥 커미션 영상 가입해가지고 광고 링크 가져오면 되니까. 제거 복사해서 쓰겠다고요? 그럼 제가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index.html에서 가가지고 하단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하단에 넣어주고 가운데다 좀 잡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엔터 태그 넣어주고, 아 센터죠. 센터 슬래시 센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같이 나오죠. 그래서 채팅하다가 이거 안 누를 수가 없죠. 막뭐 이렇게 채팅하다가 뭐 이러면 이제 막 약간 심심해서라도 그냥 뭐야 이거 하고 이거 누가 딱 누르면은 랄프로렌으로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구매를 딱 해요. 아 보니까 옷이 랄프로렌 보니까 뭐 괜찮네 해가지고 그냥 채팅하다 말고 이거 해가지고 딱 하면은 광고료가 이제 벌리고,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랭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AI 앱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이썬 앱에 쓰고, 그리고 수익 모델도 구현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